네, 안녕하세요. 아루아루 아루나인데스 아루나입니다. 요시자오 씨가 길드에서 RR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으로 달리길래 열심히 찍어봤습니다.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. 뭐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왜 보기 힘든 장면인지 아실까요? 그건 바로 카메라맨 본인은 영상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.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요시자오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상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즐겁게 달리고 있길래 찍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요시자와 씨와 제가 달리는 영상은 보기 어렵습니다. 둘 중에 어느 한 명은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. 한국에서 한빈님이랑 달리는 영상이 보기 힘든 것처럼요. 최근에는 희승군이 찍어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도 달리는 모습을 누가 찍어주면 좋지 않으세요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못 찍어도 됩니다. 한 장면 한 장면 반성하고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정말 좋습니다. 물론 잘 찍어주면 더 좋겠죠. 그냥 그날에 저도 함께 달리고 있었다, 이 정도로 충분히 좋습니다. 못 찍어도 흉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없어요. 찍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서킷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찍고 편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못 찍어도 제가 찍어드릴게요 라고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요, 여러분들? 그럼 카메라맨도 좋고 저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카메라를 찍으면 추경 연습도 됩니다.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다른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찍어드릴게요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게요. 이번 영상은 요시자 씨가 달리는 모습을 찍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영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봐주랑. 제가 떠들어서 잘 못 봤다면 다시 돌려봐주랑.